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구와 질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동정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긍휼을 받고 은혜로 도움을 얻을 때가 될 적에 도움을 받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멘.